오늘 먹을 도넛은 랜디스 도넛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먹는 랜디스 도넛. 요거는 텍사스 글레이즈 도넛입니다. 와, 진짜 크다. 기본 도넛에 글레이즈가 된 딱 그 도넛입니다. 근데 진짜 커요. 빵피가 엄청 고소한데요? 요, 제가 예전에 이 랜디스 도넛 처음 갔을 때도 먹었었는데, 뭔가 그때보다 좀 맛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진짜 디저트에 지도 모를 때, 언니 한식만 찾을 때였어가지고, 랜디스 먹고, 와, 그냥 너무 달기나 하다 이랬는데, 오늘은 좀 더 맛있게 느껴지는데요? 다음은 딸기 필링 도넛입니다. 우와, 안에 진짜 많이 들었어요. 상큼하고 맛있다. 요거는 오레오 크림치즈고 요거는 스모인데, 아, 뭐부터 먹죠? 오레오만 들어있었으면 뭔가 좀 평범했을 것 같은데, 크림치즈랑 같이 있으니까 좀 더 맛있는데요? 이제 약간 식사빵 느낌 나는 거 한번 먹어볼까요? 요거는 갈릭 크림치즈 도넛이거든요? 마늘빵이네. 진짜 그런 맛 나요. 딱 육쪽 마늘빵. 크림치즈가 안에. 와. 이거 되게 맛있네요? 크림치즈 진짜 맛있다. 애플 프리터? 이거 진짜 엄청 달았던 기억이 있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도전! 지금 먹어도 엄청 달거든요? 근데 맛있게 달다. 진짜 커요. 맛있다. 와, 사람이 막 변하네요. 그때 한 3년 전에 먹은 것 같은데 그때보다 훨씬 맛있네. 뜨아도 하나 타왔거든요. 이러네요. 맛있다. 은근히 안에 사과도 많이 씹히거든요? 약간 사과를 설탕을 좀
졸이신 것 같아요. 요거는 달달이 별로 안 좋아하시면 넷이서도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커피랑 달달이 먹었으니까 메쉬 포테이토도 넣어서 먹고 갈까요? 옆에 가운데 메쉬 포테이토가 얹어져 있거든요? 치즈랑 진짜 메쉬 포테이토 메쉬 포테이토 도넛이니까 그게 맞긴 한데 되게 뭔가 낯섰는데요? 뭔가 도넛, 달달한 도넛에 이렇게 먹으려니까? 요거는 살짝 따뜻하게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반찬에 뭔가 끝판왕인데요? 치즈는 짜고 도넛은 달고 다음은 뭐다? 달달이 가져야죠. 스모어. 와 비주얼 진짜 와. 마시멜로 맛있다. 여기 도넛은 그냥 이만큼 일반 도넛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초콜릿 조금 바르고 그 위에 마시멜로를 얹는 거라서 비주얼만큼 달진 않아요. 마지막은 롱존입니다. 와 무겁다. 이게 세 가지 맛이 있었는데 저는 베이컨이 올라간 걸 시켜봤거든요. 아니 베이컨이 생각보다 뭔가 달달한 도넛하고 잘 어울리네요. 그리고 약간 베이컨 그 훈제향? 그게 되게 진해요. 그냥 이것도 안에 아무것도 안 넣은 기본 빵 위에 엄청 달달한 필링이 좀 약간 두껍게 올라가고 그 위에 이렇게 훈제를 바삭하게 이렇게 하신 베이컨을 올리신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잘 어울려요. 뭔가 색다른 도넛인데요? 나스원님 오늘 후식은 오랜만에 칼국수 3개를 끓여왔습니다. 와 진짜 잘 끓였다. 면이 엄청 쫄깃쫄깃해요. 미쳤다. 김치가 진짜 딱 적당히 익었어요. 너무 맛있다. 역시 칼국수는 김치예요. 와 진짜 칼국수에 김치 너무 맛있다. 미쳤어요.
제가 이제 딱 원하던 맛이에요. 도넛 먹고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맛인데요? 아, 라스트 허니. 오늘은 오랜만에 쭈꾸미를 볶아 왔습니다. 한우 쭈꾸미 주문했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와. 가운데 제가 치즈까지 가져왔거든요. 전에 응떡 먹을 때 추가로 시켜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놨던 건데 생각나가지고. 너무 맛있는데요? 쭈꾸미가 진짜 쫄깃쫄깃하고, 아, 이게 확실히 적당히 매워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와 진짜 맛있다. 집에서 먹으니까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지. 쭈꾸미 진짜 사 먹으면 진짜 조금 나오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엄마표 잡채. 와, 응떡치즈 오랜만에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 오늘은 진짜 이 쭈꾸미 맛을 즐기고 싶어가지고 채소도 하나도 안 넣었거든요? 와, 진짜 플렉스인데요? 한 입에 쭈꾸미가 몇 마리... 감자도 먹고 싶어가지고 아예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데우기만 하면 되는 걸 사놨던 거거든요? 미쳤네. 와 감자전 진짜 맛있다. 밥하고 1대1이에요. 와 진짜 미쳤다. 제가 몇 군데 먹어봤는데 한우 쭈꾸미가 제일 무난하면서 맛있더라고요. 와 미쳤다. 이게 요즘에 자주 먹는 유자토닉입니다. 클럽 건데 맛있어요. 와 탄산이 장난 아니거든요. 유자차 맛. 쭈꾸미 푹 찍어서
와, 진짜 맛있는데요? 다음에도 응답 치즈를 넣어서 먹을 거면 매운맛 시켜도 되겠는데요? 이렇게 먹기 좋게 잘라서 감자 쭈꾸미쌈. 와우. 쭈꾸미랑 같이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요. 짜자잔! 이 잡채 남은 거는. 아, 진짜 양념이 딱. 아, 딱, 딱이다, 딱이야. 와, 양념 대박. 진짜 맛있다. 아니, 잡채는 떡볶이에 넣어도 맛있고 다 맛있어요, 진짜. 라스트 한 입! 여러분! 들 덕에 제가 성덕이 됐습니다! 올드페리에서 짜잔! 이렇게 임나님 해가지고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진짜 올드페리 완전 좋아하잖아요. 진짜 맨날 원앤올리 도넛은 무조건 올드페리다 라고 해서 영상에서도 진짜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이렇게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언박싱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런 뚜둔! 이렇게 백을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장보러 갈 때나 여행 갈 때 담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색감도 너무 예쁘죠. 요거랑 아 그리고 저는 요거 두 개는 내돈내산으로 그때 보여드렸었는데 요거는 몰랐거든요. 도넛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근데 드립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드립백도 보내주셨어요. 안에 개별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한번 같이 내려와가지고 도넛하고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전에 보여드렸었는데 이제 택배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짜자잔 이렇게 올드페리에서 잘 나가는 아주 맛있는 도넛 4개가 들어있고 제 사랑 피스타치오랑 피넛버터가 포함된 구성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거 먹고 완전 뿅 갔다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약간 선물하기 좋은 미니 도넛이 나왔거든요. 아 맛있겠다. 너무 예쁘죠. 그래서 제가 다 먹어보고 싶지만 그래도 제가 올드페리에서 처음 선물 받은 거니까 가족들하고 나눠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맛있겠다. 커피를 먼저 마셔보겠습니다. 엄청 부드럽다. 피칸 스몽블라. 아 이거 무슨 맛인지 아니까 지금 더 너무 좋아요. 와 진짜 맛있어. 위에 올라간 진짜 방크림이 미쳤습니다. 진짜 맛있다. 이거 제가 그때 진짜 맛있다고 했던 이게 말차 팥버터입니다. 와 진짜 이 팥이 너무 달지도 않고 밑에 이 말차 이 겉에 싼 거 있죠? 이 초콜릿 같은데 이거랑 진짜 너무 잘 어울려요. 적당한 아주 그 적정성 약간 쌉싸름 달달하면서 다음은 애플 시나몬. 아 진짜 이 글레이즈된 이 화이트 초콜릿부터 미쳤어요. 거기다 가운데 잼까지. 진짜 맛있다. 다음은 약과입니다. 약과도 잘해요.
와, 살짝 해동이 덜 돼가지고 크림이 좀 아이스크림 같아요. 너무 맛있다. 근데 사람 입맛은 다 똑같더라고요. 제가 이거 너무 맛있어가지고 선물할 때가 있어서 이거 세 박스를 사서 선물했거든요. 짜라란, 원앤올리 올드페리가 왔습니다. 선물할 때가 있어가지고, 우리 크림이 선물인가? 근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하은이가도 한 박스 주고. 아, 이거지.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네요. 다음은 피넛버터. 와, 진짜 해끄덕끄덕해요. 이 안에 완전 카라멜 같아요. 와, 맛 진짜 진하다. 올드페리 먹고 지금 교촌에 왔습니다. 원래는 올 생각은 아니었는데 산책하러 나왔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 생맥이 너무 끌렸어요. 우리 크림이도? 호이? 허니콤보! 완전 지금 뜨거울걸요? 짠 한번 해. 짠! 짠.
완전 시원해. 어쨌든 교촌 갔다 왔는데 또 닭을 먹으니까 또 맨두가 또 끌리지 뭐예요. 그래서 맨두를 좀 돌려왔습니다. 아 근데 오늘 맥주가 너무 맛있네요. 이거 클라우드거든요. 엄마가 사오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만두. 만두는 항상 냉동실에 떨어지지 않게 해놓는 편이거든요. 맛있어. 요거예요. 풀무원 물만두. 근데 너무 맛있다. 뭔가 만두는 냉동실에 떨어지면 좀 불안해요. 요거는 통새우 만두거든요? 비비고 건데, 진짜. 우와, 육즙 장난 아닌데? 한번 먹어볼게요. 와 진짜 새우맛 진짜 많이 난다. 깜짝 놀랐잖아요. 저 이거 깠는데 다섯 개 들어있는 거예요. 내 눈이 잘못됐나 했는데 맛은 있네요. 이게 진짜 이름 그대로 통새우가 이렇게 한 마리 들어있어요. 너 안 해? 원래 만두처럼 고기도 들어있습니다. 전 새우 좋아해서 맛있는데요? 물만두는 사실 작아서. 아 너무 맛있다. 아 오토바이 소리구나. 이건 딱 봐도 엄마가 사온 게, 저는 이 사이즈를 사지 않거든요. 355ml 쬐끔한 거. 맛있다. 엄마를 보면서 확신합니다. 아, 나는 60, 70이 돼도 잘 먹을 것 같다. 맛있어. 아니, 물만두를 그냥 렌즈에 돌려도 엄청 촉촉하고 맛있네요? 이제 편집해야 돼가지고, 맥주는 그만 마실 건데, 과자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과자를 몇 개 가져왔거든요? 우선 제가 빠져있는 빵부장 초코. 빵부장은 진짜 초코가 질립니다. 꿀밥.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매새, 매운새우깡. 전 이렇게 깔아놓고 먹는 거 좋아해요. 고래밥 이거 매콤 양념 맛인데 이거 맛있더라고요. 새우깡은 진짜 종류별로 지금 다 있어요. 노래방 새우깡하고 그냥 일반 새우깡, 매운 새우깡, 쌀 새우깡. 와 빵부장 진짜 맛있어요. 어떻게 그 고급스러운 초코 맛이 날까요? 이 초코가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진짜 맛있어. 이 안에 단짠맵이 다 있어요. 이제 먹으면서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 저한테는 이게 기름이에요. 기름을 넣어줘야 일을 하죠. 오늘은 엽떡에서 마라떡볶이를 시켰습니다. 우와, 맛있겠다. 우삼겹 추가, 유부 추가, 우동사리 추가했습니다. 와, 진짜 맛있어요. 역시 유부가 진리예요. 지금 유부에다가 우삼겹을 한가득해서 너무 맛있는데? 아니 사리 자체도 엄청 쫀득쫀득한 뭔가 우동사리에다가 이 마라가 싹 뺐어요. 완전 미쳤네. 떡 좀 먹어볼까요? 와, 이 엽떡떡이 너무 먹고 싶었어요. 뭔가 컴온. 아니 어떻게 유부사리를 같이 넣어서 팔 생각을 했죠? 진짜 맛있다. 짜자잔! 뜨거워! 따끈따끈 신제품입니다. 비락식혜가 제로가 나왔어요. 진짜 미쳤죠? 밑에 밥풀이 있긴 한데 저는 원래 식혜에 밥 뿌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안 섞었어요. 짠! 너무 예쁘다! 너무 맛있는데요? 진짜 그 제로의 특유의 느끼함 이런 거 1도 없고 오히려 일반 식혜보다 조금 덜 달고 더 깔끔한 느낌? 떡볶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완전 강추입니다. 오, 맛있다! 와, 유부 추가했더니 유부가 계속 나와서 너무 행복해요. 유부랑 어묵이랑. 아니, 여기다 소세지도 은근히 맛있더라고요.
맛이 없더군. 이렇게 숟가락으로 두 개씩 딱 먹어야지 소스도 쫙 들어오면서 너무 맛있어. 씹는 맛도 쫄깃쫄깃. 와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최고. 오늘 후식은 과일 찹쌀떡입니다. 이거는 저 주기적으로 먹어줘야 돼요. 먹고 싶거든요. 짜르릉 블루베리. 이거는 캔디포도입니다. 너무 맛있어요. 진짜 크죠? 엄청 커요. 와. 진짜 달다. 딸기 자체가 지금 과즙이 미쳤는데 과육 과즙 그냥 팡팡팡팡팡팡. 얘는 꼭 눈사람처럼 모양이 샤인머스켓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팥만 있는 것 같지만 하나씩 더 들어있어요. 샤인머스켓이. 와 진짜 맛있어. 진짜 제가 여기가 모찌가 동대문점이거든요. 근데 진짜 이 지점이 진짜 맛있어요. 제가 다른 데 먹어봤는데 여기가 과일도 그렇고 떡도 그렇고 앙금도 그렇고 최고예요. 파인애플. 천혜향입니다. 와 이거 진짜 예쁘게 생겼다. 이 과일에 맞춰가지고 앙금이 백앙금도 있고 팥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진짜 찰떡같이 잘 어울려요. 그 과일하고 다음은 애플망고. 달달해. 과일 자체가 진짜 맛있어요. 라스트는 제사랑 딸기로 짜자잔.